진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센 듯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근데 이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기성교회일지라도 그냥 정통교회 속해 있는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잘 공부하고 보수적인 교육을 배웠어도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영성이 있어지고 좀 더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섰는 교회가 우리 교회부터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이미 예시하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빗나간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목사들과 선지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기록하면서 이 갈라디아에서 너무 센 말을 합니다. 두 분을 강조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두 분이나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직자들은 저주라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예를 만들었어도 속의 생각으로라만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갈지라도 그냥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지고 보내고 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러면 그거는 성직자가 이미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누구에게, 개인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뭘 했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두 분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문제예요. 때문에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복음을 진짜로 착각하여 그것을 신봉하게 되면 인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죽어서 지옥 가는 처절한 실패를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종교, 어떤 교회일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을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그가 예수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며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로마서를 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이라고 외치며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석 달, 6개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바글바글바글바글 살아있어야 돼. 아멘에 얼굴이 광채가 나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서야 돼요. 삶의 묵은 짐에서 시달려서 신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보면 알아.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분칠 안 해도. 그런데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가 또 화석 같아요. 죽은 시체들 망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앉혀놓은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진리로 믿으면 영혼도 썩고 인생도 썩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죽이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두 분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인도 그 어떤 종교도 영혼을 죽이가며 자기를 배를 채울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저는 이게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는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목회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유지해야 되니까 인본주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한 참회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50일이 기적 나와서 정말 꽃처럼 바뀌었어요. 제가 그 참회를 바라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됐던 참회예요. 너무 빨리 아름답게 바뀌었어.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을 향하여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도 자유를 주는 사람이에요. 신방 못하게 해요. 괴로워할까 봐. 시단이를 가거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근면하고 또 근면하지만 자기가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육자들한테 절대로 붙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나오면 이게 주일만 나올 수 없는 교회잖아. 그죠? 내가 억지로 나오게 하진 않아. 좋아서 나와요. 그 자매가 매일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타협을 해서 교회에 나가긴 할 텐데 하지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이런 줄 알고 내가 보고를 그 자매가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분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연락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연락하면 그 자매가 괴로울까 봐, 그 자매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줄까 봐 교회에 나간다고 하길래 내가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가 나한테 그분을 전도한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보고를 한, 목사님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매를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은혜 다 까먹고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얼굴이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머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막 예배 보고 싶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이 개척교회에다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등록하라 말라 안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신 분들 자유 줍니다. 하든지 말든지 자기 알아서 할 거지. 그런데도 주일날 오후 되면 등록하실 분은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인즉 그 자매가 그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목사하고 다 이렇게 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집사라는 분이 딱 다가오더니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당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교회 갓 나오고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말하는 게 둘이 딱 짜가지고 딱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우리 교회에 너무 하나님 하는 게 당신을 크게 쓰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쫙, 근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청교하는 가난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 가난교회는 큰 교회니까 당신 같은 사람 그 이렇게 신경도 안 쓸 거라는 말도 하면서 당신이 가난교회 보고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주 순진하니까 그걸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친구 있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아들이 학교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 오병이어 헌금을 하라고 하더래요. 오병이어 헌금을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막 이러면서 성도들을 옥죄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협박이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내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송도 한복판에 이 사이비 같은 교회가 있는구나. 내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코앞에 있어요. 차 타고 5분도 안 가든. 이게 왜 그럴까? 신학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 이게 인본주의니까.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개인적인 사업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이단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들이 많을 뿐 아니고 저도 눈을 뜨기 전에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 많이 안 내나 이 생각하고 교회 잘 나오고 말고 믿음이 좋고 나쁠 때는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 하는 사람들 사업 잘 되면 좋지 안 되면 좋겠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진리에서 벗어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속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 오래 다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3년, 5년, 10년 교회 다녀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교회 무용론이 생겨나고 신랑 또 실망했는데 딱히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른 그 뭡니까 종교로 가려고 해도 그놈이 그놈이겠지 생각하며 주저앉아 습관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춘천 가난을 개척할 때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딱 하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막 저한테 대접한다고 고급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절 하다가 하도 그러길래 뭐 너무 거절한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더니 차에다가 과일을 두 박스를 실어주는데 과일을 보니까 비싼 과일이야. 부담이 탁 되는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몇 번 반복이 되길래 내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과일을 받아 먹고 그분이 사준 음식을 먹은 것이 너무 통탕스러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갔더니 집이 거의 무너지는 집이었어요. 애들 집구석에 가니까 엉덩이를 댈 곳이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아이들 짜장면 하나, 그 당시에 짜장면 3천원이었어요. 3천원짜리 짜장면 하나 못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비싼 과일을 나한테 사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딱 신방을 하지 내가 딱 그분을 쳐다봤어요. 다시는 나한테 숨을 보내지 말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니까. 아, 참 좋겠네. 이제는 주의 종 대접 안 해도 좋겠네.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듣고 보면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니. 우리 기성교회,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아닌 복음이 복음으로 변질되어서 있는 수없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찍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은 복음이 아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복을 기도한다.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고 저도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복을 못 받으면 성도들을 복 줄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저는 신앙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실이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지질구리 못 사는 목사한테 안수도 받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면 축복이 목사를 통하여 온다면 목사도 콩국물 좀 얻어먹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네. 목사가 비실거리 복도 지질구리 못 받으면서 축복을 알 수 있다. 그건 나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목사를 축복하죠. 축복해서 그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버려야 될 잘못된 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살고 지하에서 살고 티코 타고 살고 이러면 존경한다. 그런 사람 본인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며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문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복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토속 종교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복신앙은 우리 민족에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자식들, 가족들 잘 되게 달라고 정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 맨날 빌었잖아. 이게 뭡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 많이 하고 또 불교나 다른 종교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밥 딱 해가지고 밥그릇 딱 길이 딱 서 있으면 스님들이 지나가면 막 주잖아. 주는 이게 뭡니까?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복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축복달라고, 어부들은 뭐 용왕실에게 축복달라고 막 그러고, 제사 지내서 축복달라고 그러고, 전부 다 축복달라고 그래요.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잘 살지. 그리고 하나님도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보세요. 믿음의 시작이 축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어요. 부르고 난 뒤에 내가 너를 복주고
이랍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로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이다. 크게 시작.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면 너를 축복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물질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기복신앙은 뭐냐면 샤머니즘은 신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제목만 많이 드리고 절만 많이 하고 공력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안 담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성숙과 닮음, 영성을 내 안에 영성을 갖게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복이 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 많이 했다고 집 팔아서 교회 바쳤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쫙 깔려있느냐면 신앙의 무용론, 영적인 절망감들이 너무나 많이 쫙 쓰여서 왜냐? 3년, 3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기복신앙을 섬겼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상적인 교회.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시키려면 목사가 진리로 가지고 사람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심장을 못 뚫고 들어가요. 너무 거칠어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없어요. 멀리 가면 가까이 가면 닥쳐하면서 항상 거리를 둡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도 하기를 두려워해요. 개인적인 말을 하기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라면 성도의 어둠을 보고 당신 어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과 얼굴 만지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장로 욕하고 장로들이 모이면 목사 욕하고 이런 귀신 같은 조직이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한없이 행복임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신다니까. 내 안에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교회는 유지해야 되지, 목사는 먹고 살아야지, 그런 비참한 불쌍한 마음으로 목사 다 성경 복을 받는다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 섬기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목사를 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목사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여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제가요 어느 집사님 보고 이렇게 큰 헌금을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문자 아이고 뭐 이렇게 저번에 됐는데 왜 또 이렇게 헌금을 보냈냐고 좋네 집사님은 돈 벌고 나는 쓰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더 낫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끄끄끄 하다가 금방 답을 보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루에 두 번씩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그 1초도 안 돼서 썼더라고. 아니요 전 열심히 돈 벌게요 그런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하신 거예요. 이해가시면 나면 복받기 위해 아무것도 이미 복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잖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믿음으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부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 너 자신부터 너 교만을 버리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will add to you. 그냥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 아닌 곳에서 우물 파지 마. 할렐루야. 물 없는 곳에서 우물 파지 말고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이걸 거꾸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모르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그 경이로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복신앙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반복되는데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단체도 어떤 조직도 세워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목사님은 다른 애 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 주일 되면 헌금 얼마 했나 이게 눈독들이고 세밀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고 그랬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보고 성령 만나보니까 그게 죄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악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저는요 주일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필요한 돈이 반도 안 나와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은요 정말 목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성도들한테 물질 강조 안 하고 여러분이 제가 물질 강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부가 내 필요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제가 훨씬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 정말입니다. 내가 이러면 좀 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대비수 우리 교회만큼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거의 드물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교회 운영이나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헌금 좀 합시다 라고 한 말을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오전 10시 예배 때 장로님들 물어봤어요.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적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런데도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목사를 섬겨야 돈을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나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고 또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망이 너무 많은 거야. 저 목사님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겠다 따라갔는데 남는 것은 허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것보다 3대, 4대 한 교회에 섬긴 것을 자랑합니다. 의식을 자랑합니다. 저는 한순간 그걸 느꼈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 안에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적인 절망감들이 얼마나 두텁게 깔려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면 된다고 확신하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입으로 설교하듯이 그걸 믿는다면 목사가 머리가 돌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묶이고 물질에 묶이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뭔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남편한테 바가지 끌지 말고 그 바가지 끌고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로 임합니다. 오늘부터 남편 바가지 끌기만 해봐라. 그냥 바가지를 부셔버릴 거예요. 진짜로. 바가지 끌지 마세요.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남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바가지 끌고 시간에 교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딱 인사하고 이제 뭐 바가지 안 끌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 하셔요. 이 정도. 아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주의 종을 섬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이 들어왔고 아멘 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동역자로서의 도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우는 거예요. 뭘 바래서 도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모든 헌금과 헌신과 희생은 어떤 무엇을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거지 복받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이건 샤머니즘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동역자로서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쑤셔 넣지만 말고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선교 나갈 수 없잖아. 여러분이 교회 세울 수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번 돈을 목자한테 갖다 주면 목사가 여러분이 준 것으로 선교의 지혜 선교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상급이 있는 거야. 하늘에 상급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날 고맙다 해줘야지. 저 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 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정말 돈을 버는 게 내 잘 먹자고 버는 게 아닌데 벌어도 목사님이 크게 이렇게 성교를 크게 못하다 보니까 돈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 웃기지?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일 내가 대신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전어리라 이 말, 비전어리.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동역자로서 서로 돕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을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당신이 나를 도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거 하나하고 똑같은 일인데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주님 만나 그 만난 기쁨으로 목사님이 바울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아 사도님 사도님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우리 집 머물면 기쁨으로 당신을 대접하고 장소 공급하고 다 해도 돈도 드리고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서 우리 집을 내놓을 테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틀린 거예요 결과는 모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리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은혜 받아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는 것하고 목사가 배가 고프니까 성도들 보고 음포 나가지고 목사 발이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사이비예요. 사이비예요.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 저절로 한다니까요. 저는요, 이 비밀을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정말 나는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난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물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부유하니 묻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부유합니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예수님이 나의 부유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예요. 예수님 우리 부유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들미기 가지고 목사 들미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사세요. 그래서 딱 누가 너의 부유냐 물어서 주님이 부유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배고플 때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네가 사람한테 기웃거리느냐고. 왜 개척한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개척해도 내 안에 있으면 부유할 수 있다. 이 음성을 탁 가슴에 새겨주고 그때부터 제가 딱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사람한테 돈 이야기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유하게 시작하는데 잘 먹게 시작하는데 주님이 채워주셔요. 아멘 합시다.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 이러면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랬지 나는요 안 받으려고 막 해서 그랬지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 눈빛 봅니다. 저게 진짜 믿음으로 주는가 아니면 나한테 잘 보려고 주는가 본다고. 그래서 잘 보려고 주는 것 같아도 처음은 받아.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잖아. 믿음도 짓불도 없는 사람은 너무 실망시켜도 안 되잖아. 나를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늘 들이대도 적당히 들이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들미가지고 거룩한 척 폼 잡고 가식하면서 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봐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요, 한두 번 항상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제가요, 요즘 이렇게 하도 몸을 많이 쓰니까 성도들이 내가 불쌍한가 봐. 몇 분이 보약을 해준다는 거야. 내가 딱 거절했어. 거절했는데 하도 끝까지 해서 모약을 받았어. 받았는데 모약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뭐 그래가지고 내 선배 목사님 드려 내가 먹거나 그분이 괜찮아. 아 목사님 혹시 내 것 가지고 남 다른 목사님 주지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짝지한테 주는 것으로 끝난 거야. 아멘 합시다.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과 축복은 끝난 거야. 내가 여러분 제발 목사님 넥타이 한 개 사주면서 제가 사준 넥타이 꼭 주일날 매세요 이러지 마라. 그런 분이 가끔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조금 그런 게 느낌이 들어. 내가 매고 싶은 대로 매게 차이를 주세요. 아멘. 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이거는 성령의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깨소리 못했어. 성령님 해주신다고 해주라고. 나는 하나님 들미고 성령 들미기면 바로 봤더니 어떻게 목사를 끼게 해야지.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근데 진짜로요, 내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제가 이게 몸에 발과 열에, 발에 열이 나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성령의 명령이라고 한 거 끌려가서 먹었더니, 제가 동네 한약방에, 한의원 가서 침을 많이 맞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이 많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 먹었더니 진짜 밤에, 열이 덜 난다? 그 성령의 명령이 위대한가 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합시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한 개 남았는데 그만합시다. 마칠 시간이, 이거 한 개는 조금 진짜 한국 교회를 갖다 한번 뒤집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가서 그만합시다, 그냥. 기도합시다.